이 자세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고 엉덩이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다리 근육도 고르게 발달시키고 발목은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요가 동작보다 허리와 복부에 강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간격은 골반 너비, 발가락이 뒤로 향하도록 발등을 내립니다. 양손바닥을 아래 허리에 대고 턱을 당기며 관략근을 조이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머리를 먼저 뒤로 젖히지 않으려 노력하며 턱을 계속 당기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앞으로 한 번 더 밀어내어 허벅지를 바닥과 직각을 만들어주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엉덩이를 수축시키고 계속적으로 내쉬는 숨과 함께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며 목은 뒤로 젖혀 쭉 펴냅니다. 호흡은 약 30초 정도 지속합니다. 돌아올 때는 한 손 한 손 먼저 허리를 받친 후 가슴부터 끌어올려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팔은 앞으로 쭉 이마를 매트에 툭 올려두고 휴식합니다.